예수의 총장인 아르투로 소사 신부가 다음 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소사 총장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수의 한국 관구는 예수의 총장 아르투로 소사 신부가 오는 14일부터 닷새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투로 소사 총장은 방한 기간에 예수의 한국 관구 소속 회원과 서강대 등 예수의 사도직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을 두루 만날 예정입니다. 또 서강대 이냐시오 성당에서 미사도 주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도 예방할 계획입니다. 소사 총장은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1966년 예수회에 입회해 1977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2016년 남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종신직인 예수회 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소사 총장은 전 세계 예수회를 순방하면서 올해 2월 선포된 예수회의 보편적 사도적 선택 UAP를 회원들이 숙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한국 관구는 UAP를 한국 현실에서 어떻게 수행할지 검토해왔으며 아르투로 소사 총장에게 결과물을 보고하고 인준을 받을 예정입니다.